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이제 뜨기를 했잖아요. 뜨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편모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라면처럼 생겨 있는 게 가터뜨기. 그리고 여기 평평하게 좀 편하죠? 요거는 메리아스 뜨기고, 요거 맨 위에 상단에 있는 거는 한코 고무뜨기예요. 한코 고무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안뜨기. 이제 똑같이 18코를 지금 잡아서 쭉 해서 끝에 마무리 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렇게 보시면 가터뜨기는 조금 넓고 메리아스 뜨기도 같은 코지만 약간 얘가 이렇게 편물이 지금 뒤에서 보니까 약간 오그라들잖아요. 오그라들기 때문에 약간 작아 보이는데 가터뜨기하고 메리아스 뜨기는 거의 같은데 고무단 뜨기는 같은 콜에도 약간 작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물을 보실 때 이렇게 이 무늬가 딱 나왔다 그러면 얘는 가터, 얘는 메리아스 뜨기, 그리고 얘는 한코 고무뜨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도안을 보는 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패키지를 사갖고 뭘 떠야 되는데 뭐 글씨로 뭐 가터뜨기다 그러면은 이걸 떠면 되는데 그런 설명 없이 이 도안이 딱 왔어. 얘가 가터뜨기 도안이거든요. 얘가 딱 왔는데 이거 뭐야, 서술도 없고 이 도안이 딱 왔는데 어떻게 떠? 못 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도안 보는 법, 도안 보는 법을 배우실 건데 지금 이렇게 네모 칸이 있고요. 네모 칸이 있고 이렇게 막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있고 뭐 여기도 뭐 이상한 그림이 막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복잡해 하실 거 없이 뜨기에서는 보통 밑에 맨 밑에 단 줄 1, 2, 3 이게 동그라미 숫자만 있는다면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있는 게 아니고 동그라미 숫자만 이렇게 읽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우리 편물 뜰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떴잖아요. 그래서 1번 단, 첫 번째 단 이게 동그라미 숫자가 있는 거는 단수예요. 그러면 지금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단, 여섯 단. 지금 도안이 여섯 단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두 단이 한 세트로 계속 올라가겠죠? 뭐 도안 같은 게 오면. 그래서 요 높이로 세로 숫자는 단수로 읽으시면 되고 밑에 또 숫자가 있네요. 요거는 코스예요. 코스. 그래서 1코, 2코, 3코, 4코, 5코. 얘는 6코짜리를 도안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6코짜리 6단 도안이에요. 6코에 6단. 그래서 도안을 보실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리 책 읽을 때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아니에요. 도안을 보실 때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화살표도 돼 있네. 보통 글씨 읽으면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읽어 내려가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도안은 그렇지 않아요. 1이 맨 밑에 있을 거야. 아마 1이 맨 밑에 있고 코스 1도 맨 오른쪽에, 오른쪽 맨 끄트머리에, 진짜 끄트머리에 있어요. 얘가 1코에 1단, 제일 먼저 뜨는 코는 얘예요. 얘를 먼저 뜨시고 그 다음 코는 2코를 뜨겠죠? 뜨고 떠서 다 1단을 다 떴으면 2단을 뜰 때 이게 지금 가터뜨기라고 했잖아요. 가터뜨기는 앞에서도 겉뜨기, 뒤에서도 겉뜨기인데 지금 기호가 이 네모칸은 겉뜨기가 맞고 어떤 책에는 이렇게 세로 일자가 있어요. 얘도 겉뜨기라고 읽고 얘도 겉뜨기로 읽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도안에 표시 보면 얘는 겉뜨기야. 그쵸? 얘는 겉뜨기야. 얘도 겉뜨기야.
1번 단하고 3번 단하고 5번 단은 겉뜨기인데 이 단은 안뜨기라고 읽거든요. 안뜨기 이렇게 읍자로 돼 있는 거는. 근데 갓터뜨기는 우리가 떠봤다시피 앞에도 겉뜨기인데 왜 얘 갑자기 안뜨기가 나왔지? 뒤에서도 겉뜨기를 떠야 되는데 갑자기 안뜨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도안을 만드시는 분이 규칙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단, 세 번째 단, 이게 홀수 단에서는 제대로 읽고 떠요. 그런데 이 짝수 단을 뜰 때는 헷갈리게 이거를 반대로 읽으면서 떠야 돼. 반대로. 그게 규칙으로 그분이 정해놨기 때문에 모든 책에 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단을 겉뜨기로 막 떠. 1번부터 겉뜨기 떴어. 그런데 짝수단이 갑자기 안 뜨게 돼 있어. 그러면 짝수단은 반대로 떠야 되기 때문에 안 뜨기로 기호가 돼 있지만 겉뜨기로 읽으셔갖고 겉뜨기를 쭉 뜨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도안은 갓터뜨기 도안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이 무늬가 우리 갓터뜨기 무늬였잖아요. 계속 겉뜨기, 이 앞에서도 겉뜨기, 이렇게 뒷면에서도 겉뜨기. 그렇기 때문에 이 도안은 갓터뜨기를 읽으시면 되고 첫 번째 단 읽고 겉뜨기 끝까지 뜨셨으면 뒤집어서 두 번째 단은 반대로 읽으셔야 하기 때문에 안뜨기로 돼 있어도 겉뜨기 뜨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단은 그냥 똑같이 겉뜨기 뜨면서 읽으시면서 뜨시면 되고 네 번째 단은 짝수단이기 때문에 반대로 읽으면서 겉뜨기 뜨시면 돼요. 얘도 다 겉뜨기로. 다섯 번째는 똑바르게 겉뜨기 쭉 뜨시면 되고 여섯 번째 단 짝수단이기 때문에 안뜨기로 돼 있지만 겉뜨기로 쭉 뜨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도안을 딱 받았어. 얘는 두 단에 한 번씩 갓터뜨기네. 그렇게 읽으면서 뜨시면 돼요. 자, 갓터뜨기였습니다. 메리아스 뜨기는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어요. 참 편하죠? 네, 편하게 네모나게 돼 있는데 우리가 메리아스 뜨기 할 때는 자, 메리아스 뜨기 지금 메리아스 뜨기를 여기 이 기법 우리가 겉뜨기 떠봤잖아요. 겉뜨기 쭉 뜨고 뒷면에 올 때는 안뜨기로 쭉 떴어요. 안뜨기로 쭉 뜨고 한 줄씩 메리아스 뜨기는 분명히 앞에서는 겉뜨기 뜨고 뒤에서는 안뜨기 떴는데 그냥 이런 네모칸이 왔단 말이에요. 도안이 뭐 패키지를 샀는데 도안이 이런 게 왔어요. 네모칸. 그러면 이게 메리아스 뜨기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자 여기는 밑에는 코라고 있죠. 1코 있고 6코까지 있고 1단부터 여기부터 뜰 건데 1단부터 그러면 겉뜨기 떴어. 그러면 뒤집어서 뜰 때 이것도 똑같이 규칙을 정해놓은 짝수단이 있어요. 짝수단은 반대로 읽으시면 되는데 이 기호는 분명히 우리가 겉뜨기라고 했는데 짝수단은 우리가 규칙을 안뜨기 반대로 읽으셔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겉뜨기 문이면 뜨실 때는 기호는 그냥 겉뜨기로 돼 있지만 짝수단 뜨실 때는 이걸 반대로 안뜨기로 뜨시면 돼요. 안뜨기로. 그리고 홀수단은 똑같이 있는 대로 겉뜨기 쭉 뜨시면 되고요. 짝수단에서는 겉뜨기로 기호가 돼 있지만 반대로 읽으셔갖고 안뜨기 뜨시면 됩니다. 짝수단은 무조건 반대로 읽으셔서 도안을 보시면 이게 메리아스 뜨기 도안이에요. 헷갈리시니까 딱 메리아스 뜨기. 이렇게 메리아스 뜨기.
아셨겠죠? 잘 아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건 또 아까 이거 가터찌기랑 비슷하지만 얘는 한 코, 두 코, 이게 코스라 그랬죠? 단수로 봤을 때 이게 세로 무늬가 돼 있어, 이렇게. 세로 무늬가. 한 코씩, 한 코씩 바뀌었네? 얘가 한 코 뜨기의 도안입니다. 한 코 뜨기의 도안. 그럼 얘도 있는 법은 얘가 겉뜨기겠죠? 겉뜨기. 이렇게 으자로 돼 있는 건 안뜨기예요.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그래서 뒤집어서 짝수단이 나오면 반대로 읽기 때문에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뜨시면 되고요. 홀수단은 똑같이 읽으셔서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뜨시면 되고 짝수단에서는 무조건 반대로 읽으시라 그랬죠?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해서 홀수단은 똑같이 뜨시고 짝수단은 반대로 읽으셔야 돼요. 반대로 읽으셔야 돼요. 꼭.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두코고무뜨기. 우리 두코고무뜨기 배웠잖아요. 예, 두코고무뜨기 안뜨기부터 시작했네. 안뜨기 두코, 겉뜨기 두코, 안뜨기 두코. 짝수단은 반대로 읽기 때문에 겉뜨기 두코, 안뜨기 두코, 겉뜨기 두코. 홀수단은 똑같이 안뜨기 둘, 겉뜨기 둘, 안뜨기 둘. 짝수단은 반대로 겉뜨기 둘, 안뜨기 둘, 겉뜨기 둘.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반대로. 짝수단은 무조건 반대로 읽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도안 보는 법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판물. 가터, 메리아스, 한 코 고무뜨기. 그 메리아스는 뒷면이 이렇게 나와요. 약간 꼬불꼬불하게. 약간 가터랑 비슷하지만 촘촘하게. 그쵸? 자, 이렇게. 도안 보는 법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